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모델건도 아니고 비비탈총도 아닙니다. 스피라2라는 전동 워터건을 보여드릴게요. 워터건. 근데 이거는 보통 물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박스 한쪽을 보면 경고문이 있어요. 이건 아주 파워풀한 워터건이니까 사람의 눈이나 얼굴 향해서 쏘지 말라.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이 스피라2는 세계 최강의 워터건이라고 해서 제가 해외 직구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좀 시원한 물줄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일단 모양은 어린애 장난감이죠. 새파란 색깔에다가 실총과는 전혀 무관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동총이어서 충전용 USB 케이블도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5V 전원에 결합해야 하는데요. 이 휴대폰 충전기에 결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꽂아놓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에 몇 프로가 충전됐는지 표시됩니다. 완전 충전에 약 6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제 충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99%, 네, 100%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동 워터건 정말 무겁습니다. 무게를 재보니까 2572g이나 돼요. 물을 넣으면 3072g, 3kg이 넘습니다. M16 소총이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을 때 2.89kg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넣은 워터건은요, M16 빈총보다도 무거워요. 이 그립 하단에 스위치를 눌러줘야지만 워터건에 전원이 들어와서 작동이 됩니다. 사격하려면 먼저 물을 넣어야 되는데요. 전동 펌프를 가동시켜서 총구를 통해서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총의 앞부분을 이선까지 물에 담근 뒤에 방아쇠를 조작해서 합니다. 근데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면 발사지만 물을 넣을 때는 반대로 방아쇠를 앞으로 밀면 네, 이렇게 전동 펌프가 돌아갑니다. 방아쇠를 밀면 물이 채워집니다. 물이 얼마나 찼는지도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가 되는데요. 숫자가 100이 되면 다 채워진 겁니다. 일단 얼마나 위력적인지 궁금하네요. 베란다에 잠깐 나가서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깜짝이야. 소리 엄청 크네요. 와. 총알처럼 발사된 물덩어리가 표적뿐 아니라 표적 거치대까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와, 이거는 뭐 물총이 아니라 물대포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실내에서 쏠 수는 없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겨보면 물총처럼 가느다란 물줄기가 찍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량의 물이 한꺼번에 퐁 발사됩니다. 꽤 멀리까지 쭉쭉 뻗네요. 파워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글록 18 권총 모양의 전동 물총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모양도 실총을 닮았고 드럼 탄창에 물을 채워서 장전하는 방식이어서 아주 리얼하긴 한데요. 발사해보면 자동으로 물이 뿜어나오긴 하는데요. 컵들은 이 물줄기에 맞아도 꼼짝도 안 합니다. 좀 가까이 가서 계속 쏴보아도 아유 소용없네요. 근데 이 스피라2 전동 워터건을 쏴보면 와,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파워가 실감나죠? 물줄기가 아니라 물덩어리가 대포알처럼 날아가서 표적을 쓰러뜨립니다. 쏘는 동안 이 디스플레이 창에는 남은 물의 양이, 즉 잔탄이 표시되는데요. 숫자가 0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 파워가 센 워터건에 파워를 더욱 올려서 맥시멈 파워 샷을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탱크에 물이 25% 이상 남았을 때 먼저 한 발을 쏜 뒤에도 방아쇠를 놓지 말고
3초 이상 계속 당기면 드르르 소리가 나는데요. 이때 방아쇠를 탁 놓으면 이렇게 훨씬 많은 물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쌓아놓은 6개 컵들을 향해서 맥시멈 파워로 쏴보죠. 자,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가 네, 맥시멈 파워로 때리니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는 못 쓰러뜨렸네요. 네, 오늘 보여드린 강력한 전동 워터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물총과는 성능면에서 차원이 다르네요. 날씨가 더워서 기분 전환용으로 한번 소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전동 워터건은 어떤 면에서는 전동건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비비탄 대신에 물을 탄알로 발사하는 전동총인 셈이니까요. 좀 새로운 장르의 토이건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거 파워가 좀 세니까 절대 사람 얼굴에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번엔 재미있는 모델건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끝으로 워터건에 남은 물로 마당에 화초에다가 물 한번 주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